안녕하세요. 글로만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나무를 그릴 건데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뭇잎을 그릴 물감이에요. 제가 쓰는 물감은 신안에서 나온 한국산 물감이고요. 이 물감은 나중에 마른 후 물을 뿌려도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보다 화선지에는 한국화 물감이 아주 적당합니다. 그럼 옆에 치우고요. 두 번째는 롤러예요. 이거는 화홍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원했는데 작은 게 그때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3호를 샀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사용하시면 작은 액자나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큰 나무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이 필요해요. 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시는 먹. 먹은 옆에 치우겠습니다. 먹이 필요하고요. 거기 이제 붓이 있는데요. 이건 수채화 붓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캘리그라피 쓰는 붓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쉽게 좀 넓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사용한 시간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림이니까 별 뾰족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서 이 붓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캘리를 쓸 때는 이 세 가지를 써요. 세 가지를 쓰는데 이게 이번에 산 추고필이라는 거거든요. 수달 털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탄력이 있을까 싶어서 샀는데 부드럽고 탄력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끝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사용하지 않았는데 잘 사용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쓰면 또 갈라져서 이거는 좀 사용하기 전 되게 불편했어요. 아니면 붓이 잘못 나온 걸로 제가 사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황모필이거든요. 얘도 오래 썼는데 아직도 부드럽고 잘 모아져요. 가격대는 9,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산 지 좀 돼서. 근데 저는 주로 이걸 사용해요. 이건 수류필이고요. 가격대는 5,000원, 4,800원, 5,400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지금 보여드린 건 3호기고요. 보통 때는 이렇게 5호를 사용해요. 이거 테이프 왜 붙여놓았냐면요. 붓이 사용했던 붓이 하도 많아서 계속 번갈아다 보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쓴 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최근에 깠다고 제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표시를 하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수류필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쓰고요. 저는 탄력도 있고 보통 서예 붓 같은 경우는 되게 두껍고 모기도 되게 길거든요. 저는 캘리 붓이라 작은 붓글씨를 써서 작은 캘리를 써서 글씨를 써서 그렇게 큰 붓이 필요치 않아요. 만약에 크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째 붓 사용하는 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붓은 먹을 묻히실 때 이렇게 끝까지 먹을 묻히세요. 그리고 먹을 쑥 묻힌 다음에 이렇게 보이세요? 끝이 뾰족하게 만들죠. 그리고 쓰실 때는 직각으로 잡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잡으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밑으로 살짝 잡으셔도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한 정도, 이 정도 높이로 잡으세요. 너무 위로 잡으시면 서예할 때는 붓이 크기 때문에 위로 잡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글씨를 쓰기 때문에 밑으로 잡으셔야 돼요. 밑으로 잡고 쓰시고 연필처럼 이렇게 뉘어서 쓰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선지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송지고요. 끝이 바닥면이 부드러운 게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송지 가격은 제가 산 거는 반절지를 샀고요.
18,000원에서 19,000원 돈 하고, 화방에서 사는 것보다 저는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 단골샵을 정해놓고 거기서 주문을 하죠. 예, 붓을 쓰는 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과 짠 이렇게 올라가는 회복을 해주시면 돼요. 두껍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꾹 누르시면 돼요. 나무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나무를 그리셔도 돼요.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간단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겠죠. 이렇게 하고 먹을 여기다 묻혀주세요. 그릇에다가 많이 그리고 이 가에 쪽이랑 이쪽 가에를 한 번 더 돌려주세요. 그치?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 선이 나왔죠. 반대쪽도. 됐어요. 그러면 선이 두 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쭉 묻혔죠. 이걸로 나무를 그릴게요. 너무 진할 수 있으니까 살짝 빼고 색깔을 여기부터 올라가겠습니다. 구겨져도 상관없어요. 보이십니까? 밑에는 진하고 위에는 흐리게 나왔죠. 다시 한번 가에 묻혔죠? 다시 하나 올라갈게요. 됐습니다. 나무 완성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초간단. 근데 이게 살짝 뭔가 허전하다? 그럼 물감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나뭇가지를 그리는데 나뭇가지는 먹을 쪽 빼신 다음에 얇게 올려주세요. 아까 그림 그린다는 붓을 물을 묻히시고 물을 빼시고 연두색을 묻혀주세요. 물을 살짝 묻혀줬어요. 그리고 찍어주세요. 수채화붓은 번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화 물감은 그렇게 번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살짝 찍어줘야지 이렇게 쭉쭉 번져나가요. 그리고 한국화 물감은 수채화 물감은 다 마르고 나서도 물을 묻히면 번지죠. 색이 다시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먹이나 한국화 물감은 마르면 더 이상 번지지 않아요. 됐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초간단입니다. 녹색 살짝. 봄에 나무들은 살짝 아직 녹색이 많지 않아서 연두빛이 훨씬 많죠.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방법은 선을 그으세요. 보이세요? 그리고 가위를 한번 긋게요. 그 다음에 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는 쭉쭉쭉쭉 붙인 거라면 이번 거는 좀 모양을 좀 낸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그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다르죠? 이번 간격을 조금 살짝 더 벌려줄게요. 간격이 너무 촘촘해도 안 예뻐서. 한 다음에 가에만 반대쪽 가에도 됐어요. 한 다음에 제일 많이 묻혀져 있는 데 있죠? 이쪽? 돌려서 그게 맨 밑으로 오게끔, 여기로 오게끔 슈. 다시 다음에 가위를 선을 대야 되니까 묻혀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안쪽에 해야 되니까 묻히시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나무 줄기를 그려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줄기는 그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점점점 나무에도 점이야. 그러면 약간 꺾이는 부분에 울퉁불퉁한 나무 느낌이 나게끔 그 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있나요? 너무 반듯하면 웃기잖아요. 나무가 저 울퉁불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잎을 그려줄게요. 아까 물 묻힌 거 물 한 방울 넣고 이미 완성되었다면 옆 공간에 캘리그라피를 적어주세요. 어떤 문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롤러에 먹이 묻히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색도 연두색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색을 넣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